부산 도시철도에서 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습니다.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년 전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있었던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모습입니다.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. 뒤따르던 노인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면서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. 어제도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짐과 지팡이를 든 70대 할머니가 에스컬레이터 4칸쯤 올라갔을 때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4명도 함께 쓰러졌습니다. 조사를 해보니 최근 10년 동안 이곳 연산역에서만 5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연산역은 노인 승객들이 다른 역보다 월등히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. 65세 이상 승객의 승하차 수가 전체 101개 역사 가운데 두 번째, 환승과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장 많습니다.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, 그다음에 그 장애인 복지관,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, 문화행사를 또 하고 있는 역입니다.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 비중이 늘면서 이 같은 사고 위험은 연산역뿐만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에스컬레이터의 급경사와 빠른 속도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. 오늘 에스컬레이터를 좀 많이 타 덜컥덜컥 할지게 그럴 때는 걱정이 되지. 갈수록 노인 승객이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